한 전화를 한 5시간? 4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4시간 넘었어. 일어나, 구름아. 일어나. 아, 저 얼마나 같이 하는구나. 엄청 바쁜 하루야, 구름아. 일어나야 돼, 이제 일어나. 와, 파티를 위한 하루다, 진짜. 와, 일어나자마자 저렇게 하시니 대단하다. 꼼꼼하다, 꼼꼼해, 성격이. 우와, 귀정리하시는 거 봐, 대박. 진짜 일어나자마자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해요. 우와. 눈이 약간... 우와. 저도 저런 눈 처음 봤네, 저. 말른 건 완벽주의인 것 같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 자꾸 집착하게 된 그건 것 같아요. 왜냐면 하면 할수록 티가 나니까 얘는. 자꾸 그거에 집착하게 되고. 저 눈밥, 말론관. 그건 진짜, 진짜 집중해야 나오는 눈이에요. 집에서 하는 일을 할때 약간 에너지가 솟는 것 같아요. 파티 준비, 요리, 뭐 청소 그런 게 약간 쾌감이 있으면서 이상하게 기운이 솟아요. 진짜 짱이다. 아, 여기가 안 맞아. 아직 안 끝났어요, 저거. 이제. 안 끝났다고요? 네, 할 게 더 많아. 닭 잡는구나, 닭. 호텔 갔네, 호텔 갔지. 혹시 뭐 호텔에서 일한 적 있으세요? 이거 뭐야? 물 뿌려가지고 이제. 아, 좀 이렇게. 마음을 스팀으로 하고 싶다. 했어. 야, 호텔이다. 근데 저렇게 해놓으면 저기서 안 자고 다, 밖에서 잘 것 같아요. 저도 딴 데서 자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망치기 싫어가지고. 수정 뭐야? 너. 네? 어제 닦았는데. 어머. 아, 물때. 절대. 물때가 한 번 안 해봤어. 네, 저게 물때를 이렇게 잘 벗겨지게 하는. 나도 알려줘.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머. 우와. 광이 나야 좋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광이 없으면 막 닦고 싶어요. 우와, 눈빛이 어머 어머 어머. 우와, 근데 너무 깔끔하고 좋다. 와, 진짜 깨끗하다. 너무 깨끗해. 이 호텔. 또 저 정도는 안 할 것 같은데. 브라이언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브라이언 씨랑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굿모닝. 굿모닝, 벚꽃아. 너무 예쁘다. 너무 활짝 펴가지고. 예쁘다. 집에 있으니까 예쁘다. 와. 와. 아,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업체가 해준 것 같아. 업체도 이렇게 못하겠다. 야. 업체도 이렇게까지 못해요. 못해. 돈 많이 줘야 돼. 야, 진짜 외국 같대. 와, 드레스룸. 아니, 매장 아니에요, 여기? 대박이다. 진짜 센스 있어. 집에 한여가 한 10명 있나? 청소 업체가 온 것 같아, 거의. 와, 깔끔해. 다 신고 써요? 아, 저는 저게 직업이기 때문에. 아, 그치. 사실. 보여줘야. 뭐야? 밖에 이런 데가 있어? 눈보세요. 네, 눈보세요. 최고다. 나 오늘 놀러 갈래. 아, 조은수 가져갈게요. 아니, 어떻게 이러냐. 너무 좋다. 말도 안 된다. 와, 와. 뭐야? 너무 이쁘다. 근데 짐이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깔끔하기 쉽지 않거든. 남의 집 놀러 가면 답답해 죽겠지. 뭐 이러고 사나. 뭐 이따위로 해놓고 사나. 이게 뭐야? 아니, 아니요. 그래서 직접 하시는 거 같아. 나를 왜 푸대접하나. 나를 푸대접하나. 이건 잔디예요? 이끼. 저 이끼는 얼마나 가요, 근데 한번 저렇게? 쟤는 안 죽어. 그래서 안 죽어? 이끼 좀 사야겠네. 네. 제 눈빛이 좀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 벌써.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아. 네. 어머.
와.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와요? 저 무슨 수목원 같아요. 꽃동산. 꽃에 묻혀서 살아야지. 많은 소망을 담아. 근데 이게 한 과정을 보여주시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조금.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미쳤어. 우와. 귀여워. 이거 뭐예요? 앞치마? 어? 앞치마? 앞치마. 앞치마. 예? 앞치마를 다려요? 뭐 예쁘라고 한 거 플러스 그냥 전 뭘 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입을 피는 거 보니까 세탁소처럼 막 그 스팀 착 나오면서 동시에 그 칼 다림질을 할 수 있는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요즘 아주 재밌어요. 와, 테이블 뭐. 행주를 핀다고? 아,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어차피 저건 또 닦을 건데, 바로. 그럼. 이건 아니고. 아, 또 쓸 건데 항상 이게 일단 피는 길에 다 펴놔야지 쟤만 쭈글쭈글 하면 이제 아, 뭔가 하실 것 같아, 근데. 아, 혹시 저 죄송한데 그 속옷도 다리세요? 제 속옷은 안 다려요. 아, 네, 제가 유일하게 안 다리는 게 속옷. 왜 안 다려요? 안 보이니까? 네. 양말은요? 제 양말. 눈에 보이는 거. 어, 양말. 필요하면 다려야지, 양말. 양말도 다려? 팔각. 와, 요리 하신다. 그래, 그래. 요리 보면 또. 오늘 메뉴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드신 다음에 양송이 스프를 오. 드실 거고요. 양송이 스프를 드시고 나서 김치 라자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입 피자. 마지막 메뉴는 고기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양고기 준비했어요. 양고기? 진짜 많이 준비하셨다. 저 두부야. 쓰신 도구가 다 무서워. 나의 메시 포테이토는 아주 맛있지. 이렇게 하면 아주 끈덕끈덕한 메시 포테이토. 대박이다. 아. 식당 열어도 성공할 것 같아. 맞아. 완벽해. 저도 오래 걸려요, 은근히. 와. 오! 양송이 버섯 스프에는 감자를 넣어서 이렇게 뻑뻑하게 만들어야 돼. 나만의 비법. 양송이 스프는 됐고, 이제. 와, 진짜 바쁘시겠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어. 생각보다 시간이 막 없네. 저때 약간 쫓기긴 쫓겨요. 막 마음이. 면을 볶겠어. 이건 어떤 거예요? 파스타 만들어요? 네, 아, 파스타, 이거, 생면 파스타. 사실은 사 먹어도 맛있는데 그냥 나의 정성이 들어간 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잘 나왔어. 잘했어. 그 냄새 벌써 맛있는데? 베사베 소스를 넣어줍니다. 김치 너무 많이 했나? 괜찮아야죠. 김치는 많을수록 맛있지. 아, 라자냐 하네. 와, 대박.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어. 진짜 난리 났네. 야. 진짜 와, 식당 진짜 같아. 맛있겠다. 한남동 식당 같아. I think about that summer day. 거의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 접시도 놓고 수저 놓고 저것도 일이야. 다림질 해놓은 그거. 네. 야 진짜 대단하다. 이거. 너무 잘 어울려. 그릇이랑 너무 잘 어울려. 여기 뭐 어지를까봐 무서워서 가겠어. 뭐 얼룩 만들어 놓을까봐. 어? 아, 꽃까지. 센스, 센스. 누가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 말도 안 돼. 근데 이게 진짜면 지인분들 너무 이거 보고서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거 보고 더 오겠다. 올려놓은 사람. 그래 세팅도 하셔야지 또 꾸미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핑크니까 핑크색 원피스 이거 아니면 섹시하게 이런 거 이런 거 오늘은 공주님처럼 입겠어. 너무 예쁘다. 와. 오 예쁘다. 완전 핑크다. 나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 좀 설정? 네, 이거는 좋았다. 예. 약간 드레스? 그냥 어제 산 드레스 자랑하려고 좀. 아니. 평소에 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저는 누가 오기 전에 다 저렇게 입어요. 그리고 풀 메이크업을 해요. 와. 저 뒤에 구두는 다 신어요? 그럼요. 저는 이제 한 번씩 촬영할 때 다 신어요. 내일 나가는가 보다. 구두 대여업체 같아요. 왜 다 그냥 형체를 빌리신 것 같아. 나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지금. 난리 났어, 오늘. 자, 그러면 구름이도 이제 턱받이 핑크색 이렇게 채워주고. 얘도 로봇 강아지 같아. 오늘은 엄마의 파티야. 아이, 귀여워. 엄마의 파티라고. 어머, 이제 손님들이 오실 거야. 엄마, 다 됐어. 아, 술. 마지막 정리, 와. 거의 뭐 의사분들이 오시는 느낌이에요, 와. 정도면. 귀한 분들. 예. 누구 왔나요? 손님이 왔나요? 누가 왔어? 누가 왔어? 누가 왔는지 보자. 아, 손님이 오셨나 보다. 누구야? 어? 누구요? 어? 들어와. 아, 반겨준다. 생일 축하합니다. 왜? 사랑하는 키키. 생일이야. 아, 생일이었구나. 생일. 처음으로 대생일상을 직접 차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셀프 생일 파티를 한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준 적은 많지만 제 생일이나 뭐 저를 위해서 파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아, 그거를 우한 인생에서 처음 보여주신 네, 거예요? 이번에 아~ 처음 이제. 우리나라 영상 맞죠? 진짜 무슨... 진짜 외국 같아. 외국 바디 같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아는 사이 같긴 한데. 아는 사이 맞아. 네. 안녕. 몇 명이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 같은데. 대파신데요, 지금? 이제 다 왔죠? 네네. 바닥에 앉아야겠는데요? 강아지들까지 오고. 네, 오늘 신경 많이 썼고 오, 그 옆에. 저기 모빌로 꽃을 지금 달아서 꽃밭의 느낌을 물씬 오, 풍기게 오, 이렇게 달아줬어. 와 너무 이쁘다. 싫어하냐 이게. 와 진짜 짱이다. 역시 세련.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집 아니고 어디 이렇게 간 거 같다. 세트 같아, 세트. 네. 세련, 쇠세련 기운새. 너무 예뻐, 은세야. 샴팡 오픈했습니다. 샴페인 진짜 예쁜 거 봐. 와. 짠 한번 할까요, 우리? 자, 와줘서 고마워.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미국에 있는 파티 같아. 윙크를 하시고. 뭐 하는 거야? 플러팅 하는 거야? 제가 코스 아닌 코스로 드릴게요. 저는 그냥 셰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전 계속 요리를 하고 있고 저와 대화하기는 힘들어요. 저는 계속 내주고 설명해주고 막 약간 와 살짝 구워주면 좋은데 이 집 빵은 촉촉하다. 스프 떠서 빵이랑 같이 드세요. 이 라자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손수 반죽부터 다 뽑은 한입피자에 한입피자 간편하게 이렇게 뜯어 드시면 돼요. 양모와 우리 저 우한 인생 회식 여기서 합니다. 네. 본인 생일이 저렇게 손수 처리가 쉽지 않은 텐데. 워낙 이게 기습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다. 윤세 씨는 진짜 언제 먹어 저렇게 하면? 네, 거의 못 먹죠. 나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요? 네, 행복해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 진짜. 진심으로. 응? AI 아니에요, 저 정도? 아니 근데 은세 원래 안 힘들 거야. 왜냐면 맨날 이렇게 하니까. 한두 번이 아니야. 10년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렇게 맛있게 해놓고 본인 안 먹으면 억울하지 않나? 왜냐면 박나래도 파티를 하는데 지가 더 먹거든요. 내가 먹을 게 없어. 아, 선물도 못 사줬는데. 괜찮아. 마지막 선물. 언니한테. 은세야. 이거는 이벤트, 깜짝 이벤트. 은세 언니 예쁘게 봐달라고. 언니 또 온다, 언니 또 온다.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고마워. 그냥 여기다 놔둬. 내가 항상 저렇게 좀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주고 가요. 해야죠, 해야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에? 이건 뭐야? 바빠. 청소! 야, 저, 알려줘, 뭐예요? 뭐 스팀기 이런 거 아니야? 스팀? 네. 친구들이 가고 나면 이제 저만의 박나래 파티가 시작되죠. 박나래 파티가 시작되죠. 제가 너무 즐기는 것들을 할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클럽에 가서 놀면 너무 신나고 너무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근데 집안일은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 아, 클럽이라고요? 집안일이? 아니, 똑같아요. 되게 너무 흥분되는데 몸은 체력은 힘들죠. 이거 하면서 흥분된다고? 오. 기분 완전 좋아. 반짝이는 거 원래 반짝이게. 아, 눈 봐, 우와. 어머, 그 닦을 때 그 쾌감이 전 안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눈빛이, 눈빛이 무슨 사랑이.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못해. 관계 아니야. 와, 저렇게 오래 했어. 와, 강아지도 지쳤다. 강아지도 지쳤어. 너무 좋아. 아직도 미쳤다. 계속 거슬려가지고. 라이언 더 열심히 미쳤다. 아까 설거지하다 걸린 우리 냄비를 오늘은 닦아야겠다. 아하, 지금 눈이 우와. 되게 기분 좋네.